우리 지난 주에는요, 우리 나오미와 룻이두 여인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오는 과정에 있었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룻계 1장 6절에서 나오미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있는 그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신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이제 룻 같은 경우에는 1장 16절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과 함께 그 어머, 시어머니인 그 나오미에 대한 효를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치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갑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베들레임을 향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나오미와 이 루시 베들레임에 도착했을 때에 있었던 그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는 오늘 본문의 19절서부터 22절을 보면 먼저 구조적인 특징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바로 19절의 첫 번째 부분을 보면 "이에 그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갔더라"라는 그런 구절이 있고요. 그리고 22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양식으로 그를 풍성케 해 주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후에 이 상황이 벌어진 그 말씀이 바로 19절에서부터 22절이에요. 그런데 이두 절, 이네 구절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 계속해서 베들레헴에 도착했다라는 그 구절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이 저자는 루키 저자는 왜 베들레헴에 뭐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라는 그두이 어, 베들레헴이 도착한 것을 반복적으로 저술을 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처음에 19절에 있었던 거의 주체가 누구냐를 바라보면 돼요. 19절에 있던 것은 바로 나옴미와 루시 자신의 결정과 의지로 베들레헴에 왔다는 거예요. 그럼 2 2절의 주체는 누굴까라고 생각해 보실 때. 이르르게 되었다. 그들이 이르렀다. 라는 것은 뭐냐면, 그 주체가 바로 나이미 루시아 아니라 어느 한 분. 바로 우리가 루키스의 전체적으로 흐르는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그 헤세드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베들레으로 이르게 하셨다는 라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자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는 그런 말씀처럼요. 바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나오미와 루의삶 가운데서 비록 그들이 상황을 보고 자신들이 결정하고 그것을 행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역사하신 분이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시다. 하나님의 해세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그의 백성들을 이끄시고 돌보신다는 그런 뜻을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이네구절인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 19절 우리 전반부를 보면요.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갔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장에는 짧지만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이제 사해 바다가 중간에 있는데요. 사해 바다를 쫙 가로질러서 이제 모압에 이르게 되면 뭐 적어도 그 국경까지는 한 30마일 정도 그리고 사람이 사는 좀 웬만한 마을까지는 42마일 정도가 걸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여인 나오미와 루시 배를 타고 직선으로 딱 오면 그 정도 걸리는데 형편이 어떻습니까? 이 나오미와 룻은요 너무나 가난하여서 이 배를 빌려서 타고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걸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형을 한번 보면 남쪽에는 어떤 나라가 또 있습니까? 바로 에돔이라는 다른 나라가 있어요. 지금도 힘들지만 당시에도 이 국경을 넘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 결정한 게아 그러면 북쪽 루벤 지파가 있는 그 땅. 우리 우리 족속들이 있는 그 땅을 거쳐서 베들레헴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이죠. 그런데 위쪽으로 북쪽으로 해서 두 여인이 걷게 되면 그 짧게는 거의 49마일에서 길게는 60마일 정도가 되는 그런 거리예요. 그래서 이 거리를 두 여인이 걷는다는 것도 육체적으로나 또 그리고 신변적인 그런 안전의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출애굽 이전서부터 그 사해 바다 동쪽에는요. 왕의 대로라는 그런 잘 닦여진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이 왕의 대로 를 타고 그럼 북으로 쫙 올라가서 요단강을 건너 가지고 베들레헴에 오는 것. 이 길이 이 여인들에게는 가장 에스트 웨이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떠나기 전에 이 나오미와 루시 꼭한 가지 빠지지 않고 했던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모합당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남편들이 묻혀 있는 그 무덤을 찾아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했을 거예요. 여보, 언제 다시 우리는 만날지 몰라요. 하지만 내가 베들레헴에 갔을 때 나의 형편이 좋아지고 상황이 되면 내가 꼭 찾아올게요. 하면서 그 남편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별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들렘에 이렇게 올라오면서 10년 전에 자신의 남편과 두 아들의 손을 잡고 희망차게 왔던 그런 모습을 상상했을 거예요. 아, 그땐 좋았지. 그러면서 나오미의 입가에는 웃음이 있었고 또 한참 그 생각에 푹 빠졌다가 자신의 옆을 보니까 젊은 시절에 과부가 된 자신의 며느리 루, 루시 졸졸 따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 하나 의지할 것도 없고, 또 앞으로의 삶이 그 망망한 자신의 그런 형편에 의해서 밤이 많이 서글펐을 것입니다. 우리 19절에 나오는 그두 사람이라는 구절을 한번 다시 한번 지켜보기를 원합니다. 이그두 사람이라는 것을 원어적 뜻을 찾아보면요. 이나오미와 루시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그헤세드헤세드에서 같이 나눈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끊임없이 무한정 주신그 사랑이 헤세드이고그헤세드가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 가운데 그게 적용이 될 때, 바로 그두 사람 간의 신실함과 믿음의 그런 행함을 나타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나오미와 룩 관계의 그런 헤세드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베들레헴으로 오는 긴 여정 동안 아마 나오미와 루스는 많은 대화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의 관계 가운데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잖아요. 그럼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에는 아 무슨 얘기를 했겠어? 부담스러운데 그냥 조용히 묵상하면서 갔겠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둘의 관계는 너무나도 아주 끈끈한 서로의 뜻과 의지가 의기 투합된 그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나간 행복했던 시절도 나누고요. 남편을 잃었을 때, 아들의, 아들을 잃었을 때그 어머니의 마음, 그 며느리의 마음을 서로 나누면서 위로도 해줬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베들렘의 그 삶에 대해서 그리고 룩 같은 경우에는 이 베들렘인 그 유대인들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풍습을 사는지 자신이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무엇을 따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시어머니께 열심히 물어봤을 거예요. 그런 긴 대화가 이어지는 어느 순간에 그들의 새로운 삶이 있게 될 베들렘에 이르게 됩니다. 19절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를 때에. 이 이를 때에라는 이 단어, 구절에 그 원문을 찾아보면 와우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 접속사가 있다, 대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인 하야와 결합, 어, 결합되면서 좀 어떠한 이 말씀이 앞에 있었던 사건이 또 이어서 다른 사건이 발생되는 무엇인가가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전에 우리 3절에 말씀을 할 때, 이것은 바로 히브리 문법의 와우 연속법이라고 하죠. 이런 문법적인 의미를 따져서 다시 한번 이것을 해석해 보면 바로 이야기 전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것을 이야기하죠. 즉, 뭐냐면 베들레헴에 갔더라. 베들렘에 이를 때에 라는 것이 반복되면서 이제는 모압에서의 삶의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는 베들렘에서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없는 그 절망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헤새드가 역사하는 그런 소망의 삶이 시작됩니다. 라는 그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에서 이제 지난 한달 동안 우리 라이프 교회 가족들을 이제 한두 분씩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나누고 그분들이 이민 생활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었고 어떤 슬픔이 있었고 어떤 기쁨이 있었는지를 같이 나눴어요. 그래서 기쁨이 있을 때는 같이 웃기도 하고 또 슬픔이 있을 때는 같이 울기도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들의 고백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고백들 가운데 저는 딱한 가지의 공통점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를 때 라는 구절처럼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이를 때 라는 그 순간이 그분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자 여러분 인생의 흉년은요. 누구에게나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인생의 그 흉년이요. 우리들의 죄 때문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육기 23장 20절처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나오리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을 좀더 단련시키기 위해서, 굳건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주신 그런 인생의 흉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여간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때때로 우리가 인생의 흉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그래 이제는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야지 하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정작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그런 세계로 들어왔을 때에 좀 쉽게 실망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실망할까요? 똑같거든요 이전이나 지금이나 내 모습이나 세상 모습이나 변한 것 없이 다 똑같아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햇살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자신의 백성이자 자녀인 바로 우리들에게 값 없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를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셨고 우리들을 바로 하나님의 이 성전인 이 교회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곳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그 증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9절 후반부를 보면요. 아, 역시나 다를까 나오미가 생각했던 그 일들이 그대로 벌어진 것이 나옵니다. 19절 후반부를 보면요. 온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라고 기록을 해요. 여기서 온성읍이라는 것은 바로 이 베들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 특징을 보면 나오미가 베들렘에 오자마자 베들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라는 그나오미 고백과 또2장섭부터 나오는 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상을 보면, 이 엘리멜렉도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에 가기 전에는 아주 그 마을에 베들레헴 성읍에 아주 유력한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10년 만에 돌아온 그 나오미, 엘리멜렉의 그런 아내를 딱 보니까 너무 초라해진 거예요. 물론 긴 여정 가운데 여인음으로 걸어왔기 때문에 피곤한 모습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10년 동안 모압에서 그녀는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또 가나안의 찌들은 그 과부 그 자체의 모습으로 변했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는 이 나옴이에 온 것이 화제가 되었던 거예요. 이에 대해 이가 나옴이냐 정말 나옴이가 맞냐라는 반응이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데 이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이 여인이 나오미, 나오미입니까 그러면 예, 아니오의 그 대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정도 너무나도 달을 변해버린 이 여인을 볼때 사람들이 너무나도 충격을 받은 거예요.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아요. 어리둥절해요. 아, 진짜 나오미일 수가 없어. 나오미가 어떻게 이런 형편이 될수 있지? 라는 그런 탄성, 그 감탄문에 그런, 그런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질문 안에는요,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아유, 저 꼴이 뭐야? 어? 어쩌다 저렇게 됐지? 아, 완전 시골 할머니처럼 변해버렸어. 아니 엘리멜렉의 그 집안이 왜 저렇게 된 거야? 야, 엘리멜렉 두 아들이 죽었대. 어, 근데 저 나우미 옆에 있는 젊은 여자 는 누구야? 뭐 하는 여자야? 아이고, 흉년이 들어서 뭐잘 살다 보겠다고 고향을 떠날 때는 언제고, 아유, 참 저걸로 돌아오더니 꼭 좋다 면서 비양양거리는 많은 소리들이 이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상상이 가십니까? 이런 분위기 가운데 20절에서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옴의 이름이 뜻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옴은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슬픈, 쓴이라고는 의미를 가진 마라라고 부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마라라는 것은, 사실 음식물을 먹고 나서 느끼는 그 쓴맛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말은 고향의 유대 땅을 떠나서, 베들렘을 떠나서, 이방, 모압으로 갔던 이 나음이가 그곳에서 너무나도 힘든 생활, 자신의 이름과는 전혀 다른 그런 강팍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비록 모압에서 베들레헴에 왔지만 여전히 자신의 상황은 처참하고 비참하고 괴로운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이 나음이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오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그 상황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닥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에게 닥치는 그 고통을 피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고통이 왔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그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지는 우리는 그 선택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요, 너무나도 우리가 마음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내가 닥치는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인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도 찾아보고 찬성도 해봤고 기도도 해봤지만 변하지 않는 자신의 그런 삶의 모습 때문에,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요,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전히 내 자신은 육신의 소유기에 익숙한 그런 삶으로 인해서 제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되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항상 감사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나갈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 바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인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20절을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이 구절을 보면요. 그동안 우리 본문을 통해서 나오미가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을 안 했어요. 힘들면 힘들다. 울고 싶으면 울고 싶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는데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오자마자 자신이 겪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의 고백 가운데 그녀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한 것처럼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원문을 봐도요. 이유를 나타내는 그런 접속사 그런 키 한국 말로는 이는이라고 번역된 이것이 바로 문장의첫 번째 사용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의미를 살려서 다시 쓴다면, 전능자가 나에게 많은 쓰라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 나오미가 자신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인가? 진짜 나오미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인가? 라는 그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질문에 올바른 대답을 찾기 위해서는 바로 나오미가 언급한 전능자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능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요 바로 샤다이 영어로는 올마이티라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 가운데서는요 48번이 등장하는데 그중에 31번이 욥기서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특히 구약에 있어서는요 바로 한정된 능력을 가진 인간과 무한한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을 대조적으로 표현할 때에 바로 이 하나님을 지칭할 때 바로 전능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또한 편에서는 그 죄된 인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들을 심판함으로 인해서 그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그분을 나타낼 때 바로 이 전능자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면 이 단어가 첫 번째로 사용된 게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그곳에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까? 자손에 복을 주겠다라고 그런 축복의 그런 언약을 다시 한번 이 17장 1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세요. 그러면서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표현한 것이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죠. 또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4장 19절에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이테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사도 바울은 장세기 17장 1절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불가능 상황을 가능케 하시는, 가능하게 만드시는 바로 샤다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실 21절을 보면요, 나오미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냐 하니라 라고 말한 것은요. 단순히 자신의 일생 가운데, 10년의 그삶 가운데 겪은 그 모든 것들이 갑자기 우연찮게 자신에게 닥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녀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모든 고난이 자신에게 임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나오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나오미에게 이런,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없었다면 그녀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요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가서 남편과 두 아들들과 건강하게 오래 살았다면 그녀의 삶은 어땠을까요? 답은 간단하죠. 행복했을 거예요. 아내 입장에서 어머니 입장에서 남편과 그 아들들과 같이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을 뭐 바랄 것도 없이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우리는 영적인 시각으로 한번 그 상황 한번 바라봅시다. 만약에 다오미에게 이런 징계가 없었다면 다오미는요 자신의 제가 뭔지도 알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까 회개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품으로 여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히 떠나는 그런 삶,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을 살다가 결국 허무하게 인생을 마감했을 거예요. 오늘날에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죄악에 빠진 그의 백성들이 돌아오게끔 구원의 사인을 우리 목회자를 통해서, 또 여러분을 통해서, 또 방송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내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장세기 6장을 보면 노아의 이야기가 나와요.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당시의 의인인 노아를 통해서 그 방주를 짓게 하시고 노아로 하여금 아마 회개의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노아의 복음을 듣고 노아가 하는 그 모든 것을 보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고 그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 결국은 홍수를 맞아서 심판을 맞아서 모두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30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다시 오는 날그 다시 오신 날은 바로 이 노아의 때와 같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날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그 심판의 날과 같이 아무도 모를 때이 땅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을 그래서 믿는 자에겐 그날은 영원한, 완벽한 그 구원을 얻는 기쁨의 날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자에겐 어떻습니까? 바로 멸망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따라서요, 우리가 나오미처럼 인생의 흉료로 겪는 모든 고난이요, 바로 우리의 제약됨을 우리가 깨달고또 회개하고, 또 하나에게 돌이킴을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닥친 인생의 흉년이 그런 징계가 아니라 도리어 축복이 아니고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의 의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징계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악 백성들의 그 죄악 때문에 그 백성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더욱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면요. 더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내려 주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22절을 보면요. 나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해당되는 그 구절을 구절이 원문 성경에서 2 2 절의 맨 마지막 부분에 위치했다는 것에 집중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는 이 구절의 의미는 바로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땅에. 양식이 아주 풍성했다는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나오미와 루처럼 아무리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굶주리지 않는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리 출수가 시작할 때라는 것은 바로 나오미와 루시 베들레헴에 와서 정착을 할수 있는 가장 적합한 시기고네 번째로는 2장 이후에 나오는 루와 보아스가 만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주는 시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시에 국류를 바라고 오는 그런 나오미와 롯이 굶지 않도록요, 그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또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대한 그 효를 다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그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또 보아스와의 그 결혼을 통해서 장차 다윗과 예, 예수 그리스의 그 조상이 되는 영예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어느 때 그들을 보내셨어요? 보리, 주수, 시작할 때. 그 시기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 베들렘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자에게서 돌이켜 자신에게 돌아온 자들을 용서하시고요. 그 돌아온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례장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그런 재물과 그들을 재산을 토색해서 불을 누렸던 우리 사기오를 기억하십니까? 이 사기오는요 그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얻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가 회개하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에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 곧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는 그 삶을 변화를 얻었어요. 또한 예수님을 알지 못, 못하던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날 예루살렘에 왔더니. 베드로가 전하는 그 말씀의 자리에 그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그들이 회개함으로 인하여서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가 그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비록 죄악으로 인해서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그런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 순간 주님께 주님이 계신 그 자리로 오는 순간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고통과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현재 우리가 죄 가운데에 거하더라도 여러분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안아주시는 귀한 그런 어, 해세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주님이 계시는 곳,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자리에 설 때요 인생의 흉년으로 잃어버린 그런 기쁨과 평안이 다시 회복이 될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요 어,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월요일날 우리 아이들이 여름방을 맞이해서 우리 유스 학생들과 또 우리 칠들한 학생들 한 열다섯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PT의 부모님들 여덟 분과 함께 우리 인크레더블 2 요즘에 아주 인기가 좋은 그 애니메이션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볼 때에 이 아이들 중에는 미리 금요일날 그것이 개봉이 되는데 그 개봉작을 보고 온 아이들도 있었어요. 또는 어떤 아이들은 이 후속편을 보기 위해서 2004년도에 개봉 개봉되었던 1편을 보고 온 아이들도 있어요. 또 어떤 아이들은 이 인크레더블 2에 대한 모든 정보를 웹사이트를 통해서 다 해서 캐릭터가 어떻고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어떤 사건이 일어난가를 다 조사해온 아이들이 있었어요. 이 영화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작가에 의해서, 기획자에 의해서 완성된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런데 관객의 입장에서 영화를 처음 보게 되면 영화의 한 장면 한 장면을 이렇게 보다가 조금 뭐 멋진 장면이 나오면 우와 하면서 환호성을 질기도 하고요. 또 어떤 슬픈 장면이 나오면 남들이 볼가 눈물을 이렇게 훔치면서 이렇게 슬퍼하면서 영화를 보고, 또 주인공이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슴을 졸이면서 관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영화를요, 이 영화를 봤던 사람이 또 본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점한 번을 봤기 때문에 그 영화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더 많은 이해 속에서 이 영화를 보면요.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세세한 그 기쁨과 한여를 느낄 수 있고요. 또한 주인공이 안타깝고 위기의 순간에 봉착되면 조금만 버텨. 조금만 힘을 내면 돼 하면서 그 주인공을 응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루키스를 대하는 우리들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루키스가 루키스를 볼 때에 룩과 보아스가 어떻게 만나게 되고 어떤 삶을 되고 장차 어떠한 그런 영예와 축복을 얻는지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마음의 그런 아픔과 또루스의 아픔을 보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이런 응원이 있어요. 조금만 힘을 내요, 힘을 내요, 나옴미 힘을 내요, 루트 하면서 우리들은 그들을 응원하면서 말씀을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 동안 하나님의 그런 헤세드가.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이상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한번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에게 이 다오미와 룩 같은 사랑이 벌어진다면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생각도 하기 싫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대한 두 가지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만약에 우리 삶의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해도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흉년이 오면 아, 내 팔자가 이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어. 하면서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떠나버려요. 설사 그,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져서 그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해도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가 이것을 견뎠습니다라는 고백보다도 아, 내가 잘났어. 내 힘으로 하는 거야 하면서 교만하여서 결국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역사하고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아주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통치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자신의 자신이 인생의 흉년에 가운데 있든지 자신이 인생의 풍년 가운데 있든지 그거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주시는 그헤세드의 그런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바로 하나님의 그 어포인트 타임, 그 시간이 있다라는 여러분, 비록 우리 상황이 인생의 흉년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 좌절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때를 소망하며 힘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 삶이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수 있도록 매일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라이프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